8월 수입 물가가 5개월 만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며 장바구니 물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. 기업들의 생산과 투자가 줄면서 자본재 수입 가격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. 이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달 수입 물가는 전달보다 1.7% 올랐습니다. 지난 3월 이후 계속 떨어지다가 5개월 만에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. 원유가 8.4% 올랐고 농산품도 2.3%로 한 달 전보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. 유가라든지 국내 가격이라든지 글로벌의 이상 기온 효과와 그리고 또 선진국 정책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들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좀 안내대역들이 전반적으로 좀 올랐었거든요. 국내 특히나 수입물가가 그런데 반응이 제일 빠르죠, 사실. 수입 물가는 보통 한달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줍니다. 추석을 시작으로 장바구니 물가는 타격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. 국제 곡물 가격 상승 효과가 추석 이후에 이제 본격화될 거고, 그다음에 이제 공공요금 이러한 것들, 그리고 이제 좀 억눌려 있던 이제 공산품이나 서비스 가격들이 이제 다시 오를 수 있기 때문에. 지표상 물가와 실제 체감 물가 간의 괴리는 갈수록 심해질 전망입니다. 전문가들은 지난해 하반기 물가가 워낙 높았던 탓에 소비자 물가가 수치상으로는 2%대 상승률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이런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설비 투자 저조로 주로 원료나 설비로 쓰이는 자본재 수입 물가는 한달 전보다 0.7% 하락했습니다. 우리 교역 상황이 한동안 나아지기 어렵다는 신호입니다. 수출 부진으로 소득은 늘지 않고 생활 물가는 오르면서 서민 경제의 부담은 계속 심화할 전망입니다. 한국경제TV 이근영입니다.